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6월 30일자 기사입니다. 너도 나도 6탄핵, 친명 일색,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라는 기사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대여 투쟁 선명성 부각,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에 발맞춰 안팎서 센 이미지 구축 사활, 야권 김홍일 탄핵, 강행 방침. 김홍일이면 누구예요? 김대중 그 대통령 그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김포표결 전 사퇴 가능성 거론이라는 기사입니다. 아, 민주당을, 저기, 민주당에 그 김, 저 세운 그 김대중 대통령 아들을 탄핵한다고 그러니 참 기가 막히다. 예,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뽑힐 차기 대표로 이재명 전 대표가 기정사실로 된 가운데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 후보들을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아, 친명 이재명 1세 후보들 사이에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후보 중 일부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언급하며 센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안가짐을 쓰고 있다. 뭐 대통령 탄핵하는 센 이미지를 줘야지 점수가 맞나 보죠. 30일 현재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재선 강선우, 김병주, 한준호 의원, 정봉주 전 의원과 김지호 부대변인 등 총 5명이다. 4선 김민석, 3선 전현희, 재선 민형배, 초선 이성윤 의원 등 곧 출마선을 할 예정이다. 원외에서는 김부대변인 외에도 박수건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병우 광주 광산구청장 등은 출마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범친명에 속하는 이들이다. 다 이제 뭐 다른 친명이 아닌 사람은 여러 데서 나올 후보 나오면 다 나가라고 그러죠. 후보 사퇴, 예, 저기, 강압을 받죠.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한 김 부대위는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아, 이 대표를 지키는, 범죄인 이 대표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예, 잘못했어요. 병들었어요. 지금 민주당이. 김 부대변인 있나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비서관을 했고 이 전 대표가 당대표를 할 때는 정무조정부실장도 지낸 측근인사다. 김 부대변인은 고인물 썩은 물로는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 이재명이가 썩었는데 무슨 민주당이 고인물 썩은 물입니까? 어? 참 이들 대여투쟁의 핵심 키워드는 탄핵이다. 이 탄핵은 윤석열이 저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탄핵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들은 재선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성남 민심이 들불처럼 번진다고 적었고 전현희 의원은 최근 KBS 방송에서는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될 소치가 높다고 견해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대여투쟁이 거세지는 것은 급증한 당원들의 선택권이 한몫하고 있다. 지난 28일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차기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 14%, 권리당원 56%로 결정했다. 으쌰으쌰 하는 부대들한테다가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 이재명만 지지하고 정부를 타도하자, 정부를 갈아엎으려는 자들을 세력을 갖다 키웠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굳어지면서 이, 뭐, 후보들을 모여서 친 이재명 표 외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전부 후보 사퇴에 압력을 넣어갖고 다, 원내대표라든지 국회의장 선거 대표에 후보 나온 사람은 다 압력을 넣어서 다 뒤로 하고 단일 후보 내지는 친명계 두 사람만 나와서 경쟁을 하겠잖아요. 이게 무슨 당입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당보다 밑으로 떨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국민들 다 그걸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1급 체제가 굳어지면서 민주당 대표가 후보가 한 명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해야 할지 논의하다가 결정은 추후로 미뤘다. 한 명인데 무슨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상황이지만 이전 대표 단독으로 출마하는 건 흥행이나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뭐 나올 것까지 룰 확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많이 지탈받으니까. 아, 나 후보로 나온 사람은 다 매를 맞잖아요.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7월 4일까지 6일 임시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은 물론 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까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아들 김홍일이 아닌가 봐요. 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런 동명이인가 봐요. 2일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통위는 김 위원장이 탄핵당하면 사실상 의결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표결 전김 위원장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라고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후에 탄핵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정권 빼는 정권을 찬탈하는 데 맛을 붙였어요, 민주당이. 박근혜가 탄핵될 일이 없었어요. 나는 그때부터 계속 저기 문재인 때도 박근혜 갖다가 꼽집어서 탄핵할 이유는 없었다. 또 더군다나 구속할 이유는 더욱 없었다. 이거 완전히 이건 지금도 저 그때 당시도 그랬고 탄핵을 했으면 구속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이게 맛을 붙이고 이제 윤석열을 딱 당선되면서 이제 이 짓을 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별일이 없던 문재인 정부 때도 마지막 임기 때까지 문재인 탄핵을 국민의힘당에서 부르짖었어요. 국민의힘당도 똑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탄핵당할 만한 일이 더더욱 없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당할 일을 안 했어. 탄핵당할 만큼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탄핵당할 일이 더더욱 없었는데 전부 다 양당에서 더 대통령만 남으면 그저 당선되면 탄핵할 계획을 짜니 이게 지금 병든 거라는 거예요, 병들어. 병든 소치예요, 이게. 먼저 야당이 들고 일어서고 국민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이런 강성 당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앞장서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어찌 미친 이 나라를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하고 구속시키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이제 고질병이 되어 국가 위상을 흔들고 정부 정책에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피로도를 높이는 여파를 민주당 이재명 친명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은 이 나라 발전에 발목을 잡고 정권 찬탈에 미쳐 있어요. 거대 야당 민주당은 윤석열이 당선된 직후부터 이재명 구속을 막기 위해 방패로 윤석열 탄핵을 준비했습니다. 그 증거로 당선자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핸드백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선물하면서 그 선물하는 목사의 손목에다 카메라를 장착하고 그저 찍힌 카메라를 갖다가 언론에 공개하고 바로 이재명과 이 민주당이 들고 일어섰어요. 윤석열 탄핵 죽이기에. 자, 참 없는 것을 만드는 친명들이 미끼만 보이면 물고 늘어져 그들은 오직 범죄자 이재명을 구하는 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이 살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저 후보들이 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합니까? 또 문재인님 탄핵할 거리를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문재인도 이 탄핵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임기 마지막까지 탄핵했어요, 국민의힘당도.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민주당이 또 박근혜 하던 식으로 또이 지랄하는 거예요. 이 탄핵이라는 이 지랄병을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의 나라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 탄핵하고 구속시키는 짓은 그만둬야 돼요.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6월 30일자 기사. 너도 나도 윤 탄핵 친명 1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한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